콩돌이네 동물원. 봄이 왔습니다. 벌써 봄이네는 향긋한 냉이국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시골에 사는 콩돌이네 가는 날입니다. 콩돌이는 할아버지랑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콩돌이네는 토끼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소도 기릅니다. 삽살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봄이 오면 콩돌이네 울타리에 개나리꽃이 노랗게 핍니다. 여름이면 긴 호박 덩굴이 뻗어나갑니다. 개나리꽃과 호박꽃은 별을 닮은 꽃입니다. 콩돌이네 울타리는 별이 내려온 듯합니다.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길가의 나무들은 파릇파릇한 새움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새움에 앉아 종알종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봄바람도 새움을 톡톡 건드리고 가는 모양입니다. 까치가 봄이네가 온다는 소식을 마을에 알립니다. 콩돌아, 안녕! 봄이는 오랜만에 콩돌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돌이도 봄이 엄마 아빠께 인사를 하였습니다. 털복숭이 삽살개도 봄이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삽살개가 나를 알까? 삽살개는 내 냄새를 기억하는 거야. 삽살개가 자꾸만 봄이 손을 핥았습니다. 콩돌이와 봄이는 호미와 바구니를 들고 들로 냉이를 캐러 갔습니다. 봄이 엄마도 함께 갔습니다. 들에는 봄풀들이 쏙쏙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봄이가 냉이 하나를 캐냈습니다. 길고 하얀 뿌리가 햇살에 드러났습니다. 봄이는 하얀 냉이 뿌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또 캐버렴. 내 향기를 전부 줄게. 그러면 언제나 네 손에서 봄내음이 날 거야. 냉이에게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올랐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아지랑이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봄이는 나비를 잡으려고 아지랑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마다 아지랑이도 나비도 살랑거렸습니다. 왜 봄이 오면 따뜻할까? 봄에는 왜 싹이 트고 잎이 돋고 꽃이 필까? 해가 지면 그림자는 어디로 숨는 걸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봄이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봄이 곁을 스쳐갔습니다. 봄이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비는 어떻게 생기는 거니? 봄이가 물었습니다. 나비가 알을 낳거든. 그 알이 애벌레가 되어 몇 번 허물을 벗어. 그런 다음 번데기로 나뭇가지나 바위에 붙어 겨울 동안 잠을 자. 봄에 햇살이 따뜻해지면 몸에 기운이 돌아 나비가 되는 거야. 그러나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얼어 죽기도 해. 화나던 봄이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콩돌이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나비들은 참 종류가 많아. 배추인 나비도 있고, 호랑 나비도 있고, 부전 나비도 있어. 그리고 나비들은 풀꽃을 좋아해. 냉이꽃, 괭이밥, 돌나무꽃들을 좋아해.
날 따라와. 어디 가는데? 재미 구경하러. 공돌이는 샘터로 갔습니다. 샘터의 찔레나무에도 새순이 파랗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샘터의 바위 아래에서 개미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발에 밟히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추울까? 개미집 위에 가랑잎이 덮여 있었습니다. 보미는 가랑잎을 치워 개미집에 햇살이 들게 하였습니다. 고마워! 개미들이 더듬이를 까닥거렸습니다. 예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보미는 집 지키는 개미를 놀려주고 싶었습니다.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개미집을 건드렸습니다. 어? 그러지 마! 개미들도 화나면 너를 막 물어! 콩돌이가 나뭇가지를 빼앗았습니다. 개미들은 누가 쳐들어온 것으로 알았는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미들도 줄 서서 가네? 그럼, 개미들이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킨다고. 개미들은 힘을 합해서 일도 잘해. 그때 보미 엄마가 콩돌이와 보미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점심 먹으러 가자. 엄마의 바구니에는 냉이, 달래, 돌나물, 미나리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보미, 콩돌이는 봄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의 닭들은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닭은 병아리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병아리는 어떻게 생기니? 엄마 닭이 알을 낳아 품어주면 알껍데기를 깨고 예쁜 병아리가 나와. 보미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궁금하였습니다.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콩돌이 할아버지가 보미 아빠와 함께 논에서 돌아왔습니다. 소는 참 컸습니다. 콩돌이 할아버지는 소를 외양간에 메었습니다. 그러고는 여물을 한아름 안아다 주었습니다. 소는 여물을 혀로 감아 씹어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숨을 크게 쉬며 큰 눈을 끔벅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소는 먹을 것이 없는데도 자꾸자꾸 씹어먹었습니다. 뒷곁 장독대 옆에 있는 토끼장에서 콩돌이가 보미를 불렀습니다. 보미야! 보미가 달려가자 토끼는 빨간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콩돌이는 들에서 뜯어온 여린 풀을 토끼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왜 귀가 클까? 보미는 그것이 궁금하였습니다. 콩돌이 할아버지도 토끼에게 줄 풀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토끼가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세웠습니다. 보미는 한참 동안 토끼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알았다. 소리를 잘 들으려고 귀가 크구나. 서쪽 하늘이 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을이 온 하늘에 배어들었습니다. 보미는 엄마 손을 잡고 서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하늘에 불났다.